그래서 경기도 일단 해안의 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경기도에는 어떤 갯벌이 있고, 경기도에 있는 이제 바다는 또 어떤 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이제 이맵 지도죠. 지도인데 뭐 주요 도로들 표시되어 있는데 보시면 우선 한강하고 임진강 하류가 있어요. 이렇게 한강 이렇게 올라가죠. 서울 한강이 쭉 가고 이렇게. 그다음에 임진강 이렇게 내려와요. 그다음에 여기 예성강이 또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가 이제 강화도, 제가 있는 이제 학교가 여기 있어요. 여기 가운데 딱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경기도 김포죠. 김포고, 그래서 고양시 파주시 있는 여기 한강 하류가 일단 해안에 속한 겁니다. 경기도에. 근데 다 철책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 한강 하구 습지 보호구역이 여기예요. 여기 요 안에 이강 안에 섬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 북단하고 서측이에요. 이제 김포의 요 북쪽, 여기하고 요 서쪽, 요 서쪽은 이제 강화도하고 사이에 염화수로라는 거를 그 사이에 두고 가시면 뭐 대명항도 있고, 이제 그런 데들 혹시 뭐 가보셨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서쪽 해역이 있어요. 이제 인천은 뭐 경기도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경기도는 이제 요 시흥역 있죠. 요 시흥 갯골 이제 비롯해서 이쪽으로 뭐그 오이도나 다 이런 건 아시죠? 예, 오이도가 있고 이제 시와호 방조제로 막혀 있죠. 그래서 이제 시와호가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부도, 제부도가 있는 겁니다. 대부도랑 제부도는 이제 주변이 다 일단 자연적인 갯벌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요게 이제 아산만입니다. 아산만. 아산만이 있고 요쪽에 이제 평택호가 있는데, 하여튼 요 아산만 그이 주변으로 또 갯벌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뭐 궁평리, 뭐 송산리, 그다음에 그 미군 폭격장으로 유명했던 매향리,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흥에도 있지만 하여튼 요쪽 갯벌들도 넓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냥 특징들은 있어요. 생물다양성이 막 크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서 경기도에는 이제 저런 그이 갯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건 뭐 복잡한 자료긴 한데, 인구가 이제 전국이 연안에는 뭐이 정도로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200만인데 경기도는 연안에만 170만 살더라. 이런 식으로 쭉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특징적인 게 일단 도시 지역 비중이 전국에, 이게 연안만 본 거죠. 전국 연안에는 16.3%인데 경기도는 80%가 넘죠. 뭐 보셔도 아실 테니까. 그다음에 생태 자연도로 따졌을 때 1, 2급의 비중이 경기도는 되게 낮아요. 일단 도시가 많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보호구역이 경기도에는 약 111제곱킬로미터. 요게 이제 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했는데, 요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해양보호구역 말고, 우리가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이런 보호구역들이 종류가 꽤 있어요. 꽤. 예를 들면 국립공원도, 태안해안국립공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이것도 보호구역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수산자원을 보호한다고 해서, 근데 관리는 안 해요. 지정만 해놨어요, 60년대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넓어가지고, 웬만한 그 해안가 가시면 이제 저 이제 경기도는 좀 아닌데, 뭐 충청도나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 쪽으로 웬만한 데 가시면 해안가는 거의 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에요. 팻말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가시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돼 있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물다양성 협약이나 이제 국제 관련된 협약에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보고하거든요. 보고할 때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관리도 안 하는 건데 넣으면 이제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치는데 관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사실은 일본이 먼저, 그러니까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이 일본 애들이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넓은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 놨어요, 일본에 대해서. 근데 관리는 안 하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뭐냐면 가서 물고기 잡는 곳, 이런 데거든요.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노폐물들이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물고기 실컷 잡아먹고 사는 곳. 그러니까 물고기가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곳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산자원을, 예, 가서 거기서 이제 잡아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보호구역이냐? 이름 보호구역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해양보호구역이 Marine Protected Area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할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호구역, 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수산자원 Protected Area 이렇게 해가지고
할거 아니에요. Fishery Resource Protected Area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보면은 프로텍트드 에어리어니까 맞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클레임을 걸었죠. 이건 아니다. 보호구역이 아닌데 정부에서 이걸 부풀리기 위해서 내는 거다라고 시민단체들이 영어로 보고서를 써가지고 국제기구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준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일본 정부 각성하라고 좀 해달라고. 또 우리도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은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하지는 않아요. 보고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경기도의 이제 갯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장항습지 TV에 많이 나오죠. 그 일산에서 이렇게 철책 막아가지고 해놨던 거 일산입니다. 일산이고 그 한강이거든요. 한강 여기에 이제 장항습지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장항습지는 이제 버드나무 군락하고 그다음에 개들이 같이 살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육상 환경과 이 이제 해양 환경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아주 특이한 환경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환경이 우리나라의 전국 연안에 걸쳐서 많이 있었어요. 저런 건 어디서 그 생겨날 수 있냐면은 갯벌 중에 이 위쪽 육지 쪽으로 많이 육지 쪽으로 있으면서 하여튼 바다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가장 육지 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뭐 갈대가 있다거나 이런 곳들, 염생식물이 있다거나 이런 곳들이 이제 이런 생태계들이 그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다 개간을 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갯벌의 상부조간대의 90% 이상은 일제시대에 다 개간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게 거의 안 남아있죠. 어디 갯벌을 가셔도 갯벌이 자연적으로 시작하는 게잘 없고 다 거기 뭐가 있어요. 방조제가 있거나 방파제가 있고 거기서부터 갯벌이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흥 갯골도 마찬가지예요. 시흥 갯골도 그 주변에 이거는 사실 개간해가지고 염전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없으면 물이 하여튼 저 안까지 다 들어와서 다 전부 다 이게 이제 그 갯벌이 됐었어야 맞는 건데, 뭐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또 특징이 된 거죠. 그냥 잘된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시흥 갯벌, 여기 뭐안 보여드려도 뭐 이렇게 하여튼 위성으로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염전이 있고, 요게 지금 골프장 건설할 테고요. 이렇게 안에 갯골이 잘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모양이 있고요. 아마 다들 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갯벌이 이제 그 보려면은 이제 요 정도 가셔야 대부도, 영흥도, 제부도, 선재도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요 바깥쪽으로는 이제 모래인 곳들도 있습니다. 뭐 선재도 가셔도 그렇고, 모래 해수욕장처럼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뻘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그 제부도 그 넘어갈 때그 다리 있죠, 다리. 연륙교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 제부도 바로 밑에 이제 백미리 궁평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아까 화홍갯벌 말씀드렸었는데 화홍방조제에 막혀 있는 이제 그 근방인 거예요. 그 근방인데 거기는 해안선이 이렇게 요것처럼 이렇게 쭉 반듯해요. 어느 정도 반듯하고 거기에 이제 갯벌들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어서 이제 그 백미리 궁평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폭격장으로 유명한 매양리. 매양리는 이제 그 끝에 있습니다. 요 끝에 매양리. 그래서 화홍방조제가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여기. 여기에 원래 남양만이라고 불려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 시와호는 이렇게 연결된 거고, 근데 요게 지금 만이거든요. 여기 갯골 같은 거 보이시죠? 요기 지금 방조제 흐리게 보이시죠? 요게 화홍방조제예요. 길이가 7km 정도 되는. 요 시와호는 12.7km. 예, 요거는 한 7km 정도 되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그 가리마조개라는 게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1m 200마리 나왔다는 그 가리마조개가, 우리나라 가리마조개 90%가 여기서 생산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혔으니까 없죠. 없는데 하여튼 요 화홍방조제 요 북쪽이 아까 말씀드린 백미리 궁평리 하는 그 쪽이고, 요 남쪽이 여기가 이제 매양리로 되어 있습니다. 매양리 미군 부대가 있는. 예.
그래서 뭐 모래도 사실 굉장히 예뻐요, 예쁘기는. 나중에 이제 사격장 지금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모르겠네.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매향리갯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래들이 있어가지고 갯벌에. 경기도 해양 생태계가 우리한테 주는 이런 서비스. 안산시에는 뭐 시와호도 뭐 바다라고 하면은 시와호 갈대 습지 공원을 만들죠. 대부도 가시면은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서 그냥 무작위로 막 뽑은 거거든요. 대부도로 가시면 뭐 이런 뭐 즐기면서 하시는 게 있고, 안산에 이렇게 민속 전시관이 있답니다. 등대 전망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시흥 연꽃 테마파크 어디 있어요? 또 갯골 생태공원 이제 만들었죠. 월곶에 있는 포구, 그다음에 옥구도에 있는 자연공원,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 서비스가 우리가 그냥 흔히 볼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화성시로 내려가 보면, 시와호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시와호 안쪽에 이렇게 그 공룡알 화석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부도 뭐 아주 풍경이 좋은. 그다음에 궁평항하고 궁평 유원지 낙조 볼수 있고, 가면 이제 회를 많이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그 역사적인 유물들도 있고요. 평택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그 평택이 이제 경기도 마지막이죠. 평택 항에 가면은 이게 뭐 갯벌 마간 간척하면서 이그 평택호 아산방조제 그거에 대한 그 선전의 일환이기도 한데, 어쨌든 평택항 홍보관이 있고, 평택호 이게 이제 그 아산방조제를 위해서 생겨난 그게 있고요. 뭐 농업박물관, 뭐 송탄의 관광특구. 이거는 해양하고 뭐 거리는 먼데, 어쨌든 그 지역을 그 대표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김포 같은 경우는 좀 하여튼 그 자주 가보시나요? 김포 가시려면 인천을 통해 가야 돼서 잘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그이 아까 말한 그 염화수로라고 강화도하고 사이 쪽에 뭐 이런저런 그 볼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 도보 여행 코스라는 것도 있고, 경인우나 아라뱃길하고 연결 이건 이제 선전하는 거죠. 홈페이지에 대명항에 이제 수산물 먹거리가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주시나 고양시 쪽은 이제 특이하게 저기는 우리 그 4대강 중에서 안 막힌 자연 하구이기 때문에 강의 특징, 그러니까 진짜 하구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강이면서도 바다인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한강에 그럼 이렇게 이제 황복이나 참깨나 뭐 민물장어는 그 강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잡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장어 그 뭐야 갯벌장어 들어보셨어요? 드셔보셨나요? 네, 먹어봤습니다. 맛있죠? 똑같나요? 이게 그러니까 뱀장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시간이 있으니까, 장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붕장어도 있고, 안하고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장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해 쪽에 이런 강에서 잡히는 거는 이제 뱀장어입니다. 그야말로 뱀장어. 그러니까 뱀장어는 알을 바다에서 낳아요. 그리고 새끼가 강 따라 이제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강에서 사는 그게 이제 뱀장어거든요. 연어는 반대죠. 연어는 알을 바다에서 낳아 가지고 강에서 낳죠. 강에서 낳아서 새끼들이 쭉 내려가 가지고 바다에서 살다가 어른이 되면 알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뱀장어가 알을 낳는 곳이 그동안은 미스테리였어요. 어디서 낳는지를 몰랐어요, 잘 사람들이. 위치는 대충 필리핀 어디서 날 거다 이렇게 생각만 했었죠. 근데 작년에 그거를 일본 학자들이 밝혔어요. 어디냐면은 필리핀에 이제 그 마리아나 해구, 필리핀에 해구들이 많아요. 해구 이렇게 깊은 만 미터까지 내려가는 해구. 그 해구의 한 깊이가 한 2,000에서 3,000미터 정도 되는 그 깊이에서 뱀장어들이 알을 낳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려간 뱀장어가 거기까지 가서 알을 낳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데 필리핀까지 비행기 타면 5시간 아니에요? 그 거리를 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알을 낳으면은 또그 녀석들이 어떻게 찾고 또 한강까지 오는 거예요. 누구는 섬진강까지 오고, 뭐 누구는 금강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근데 그게 신기한 거죠.
하여튼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찾아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랜덤하게 가다 보니까 온 건지 그거는 뭐 모르겠는데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이제 뱀장어입니다. 그래서 뱀장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뱀장어를 잡으려면은 강에서 낚시를 해갖고 나 그물에서 잡거나 다큰 녀석을. 근데 그게 귀해지니까 안 그러면 어떡하냐면 새끼가 이제 부화된 게 강으로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이 부화된 새끼 요만한 실뱀장어 같은 거 그거를 잡아요. 그물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양식해요. 논두렁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양식해서 이제 그거를 먹는 게 우리가 먹는 민물장어의 99.99% 99.99999% 네, 자연산은 잡히지도 않고 네, 뭐맛 봐봐야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별로 맛이 없다던데요. 비린내가 많이 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흙냄새가 많이 난대요. 근데 그 강화도에 있는 갯벌장어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장어를 이제 그 육지 그이 논에서 키워요. 양식해갖고 이만큼 만들어요.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갯벌 옆에다가 이렇게 주변을 막고 못 나가게 해놓고 거기다가 그냥 풀어요. 풀어놓고 석달 동안 이제 갯벌에서 숙성시킨다고 그래요. 지들이 알아서 그냥 놀게 놔둬요. 거기서 놀게. 그러면은 이게 장어 드시면은 기름기가 되게 많잖아요. 많이 못 먹죠. 근데 이 녀석들은 갯벌에서 그렇게 운동하다가 다 기름기가 다 빠져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냄새가 없어져요, 다. 그래서 이제 갯벌장어 좋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자연산이 그거에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자연산을 안 먹어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맛이 좋기는 해요, 담백하고. 근데 갯벌장어라는 것도 결국 출발은 다 민물장어 양식한 거를 가지고 석달 정도 갯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숙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다 예, 배설할 거 배설하고 자기 운동하고 싶은 거 운동하고 거기서 이제 뭐 바닷물 먹으면서 거기 플랑톤도 먹고 그렇게 하면 뭐 살도 좀 찌우고 뭐 기름기 좀 빼고 왜냐면 양식장에서 있을 때는 순 육상에서 있기 때문에 먹이를 주거든요 사료를 근데 이제 갯벌에서 석달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녀석들을 이제 그 먹는 거죠 그래서 키로에 한 2만 원더 비싸요 그것 때문에 예, 석달 정도 여기다 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뭐 민물장어인지 갯벌장어인지 어떻게 아냐? 절대 보면 구분 안 돼요. 그냥 믿고 먹는 수밖에 없지. 근데 맛을 보면 맛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믿어도 될 겁니다. 아마 강화도 와서 드셔 비싸서 그렇지. 요새 1kg에요. 10만 원인가? 2인분이 1kg거든요. 14만 원까지도 막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장어, 실뱀장어 값 자체가 비싸요. 실뱀장어가 안 잡혀요. 요새.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오질 않아요. 그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이제 뻔하죠. 어미가 내려가가지고 알 낳고 그 새끼가 올라와야 되는데 내려갈 어미가 없는 거예요. 강다 막아놨죠? 그냥 이제 기껏해 한강에서 이제 좀 가는 거 정도. 섬진강에서 가는 거 정도. 이제 그런 정도고요. 또는 이제 금강 막아놓긴 했는데 그 바깥쪽에 수풀 이런 데서 좀 사는 애들. 요런 애들 정도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저기 이제 그 북한에는 그래도 덜 막았거든요. 우리보다는. 거기 북한도 많이 막았어요. 대동강도 막고. 막아놨는데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녀석들이 올라가다 이제 우리한테 올라가다가 우리한테 잡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그 매년 이제 올라오는 실뱀장어 양 때문에 그게 비싸면 당연히 성체도 비싸고 그게 싸면 당연히 성체도 싸고 그래요. 그래서 실뱀장어 한 마리 7,000원씩 하고 그랬어요. 그한 마리가. 그한 마리를 이제 열심히 키우면 그게 이제 7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뱀장어인데, 근데 장어를 부산이나 여수로 가시면은 또 달라요. 거기는 장어가. 거기는 이제 이 뱀장어가 아니고, 예, 그뭐 꼼장어, 뭐 붕장어, 이런 것들, 안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맛있어요. 여수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그 바다에 이제 붕장어 이런 것들 구워서도 먹고 뭐 저기 장어 국도 만들어 먹고 뭐 여러 가지로 먹고요. 그다음에 부산 쪽에 가시면은 이제 만하고 회로도 드시고 또 울산 가면은 짚불장어라고 있죠. 짚불장어 집에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딱그 구워서 먹는 거.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뱀장어하고 종류가 달라요. 그냥 바다에 사는 장어인데 사실 뭐 장어가
육지에 사나, 민물에 사나, 바다에 사나, 뭐, 장어는 장어죠. 그러니까 좋은 거 드시면 돼요. 그래서 장어를 좀 싸게 드실 거면 그쪽 가서 드시면 돼요. 여수나, 뭐, 목포나 여수나 아니면 저기, 울산, 부산 이런 데 가셔서 그렇게 드시면 민물 장어보다는 조금 싸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하여튼, 그 독특하고 아주 좋은 서비스인 겁니다. 만약에 한강마저도 막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래서 황복도 그이 강하구에서 자라는 그런 것들인데, 전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참깨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물에서 사는, 여기 쉬은 갯벌도 참깨 잡는 통발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참깨. 제가 보기에는 꽃게보다 맛이 없던데,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민물 장어가 있고, 또 이제 한강 하구에 젖새우. 지난주 주말 어제 끝났네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강화도 새우젓 축제 했거든요. 안 와보셨죠? 강화도에서 1년에 새우젓 그렇게 축제 딱 이틀에서 팔면 얼마치 파는 줄 알아요? 600억. 어마어마하죠. 하시던 일다 관두고 강화도 와서 새우 잡으시면. 그 정도의 수익을 강화도에 있는 이제 어민들 또는 새우젓 만들어 파는 그 주민들한테 그이 강화도 주변의 바다가 새우젓 하나만 가지고도 그 이틀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다가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그거를 이제 뭐 막아가지고 조력 발전한다. 그러면은 다꽝 나는 거죠, 이제. 아무리 뭐 친환경적으로 한다 해도 일단 막아놓으면 그 새우가 거기서 안 잡히고 다른 데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안 잡히면 어민들은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30년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환경이 바뀌면은 어디 가서 잡아요, 그거를. 물론 옮겨가긴 하겠지만 그게 그래서 이제 생태적으로 바라보는 거랑 어민들의 바라보랑 이 관점을 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그 쉬은 갯골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은 아까 첫 시간에 좀 말씀드린 건데, 일단 기존의 시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들하고 이제 교류를 자주 하시는 게 심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이미 프로그램들은 그 마련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귀를 열어 놓으셨다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참여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는 대전에서 해양 보호구역 대회라는 걸 했어요. 가보셨어요, 혹시 어느 분? 가보셨어요? 예, 해양보호구역 대회라는 걸 가시면은 좋아요. 어쨌든 이 시흥 갯골도 해양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참여되어 있는 뭐 공무원들도 있고, 시민 뭐 여러 뭐 단체 뭐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관련돼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양보호구역을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잘 보호를 했냐, 잘 관리를 했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물론 발표는 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만 하겠지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문제점 공유하고 해결책 찾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아무튼 갯벌 시민 모니터링 워크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생태 지평이라는 그런 그 시민 단체가 있는데요. 환경. 근데 거기서 저기 파나소닉. 파나소닉 일본 제품이잖아요. 파나소닉의 지원. 그다음에 유엔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해요. 우리나라 황해의 생물 다양성과 그다음에 이제 이 주민들의 어떤 지속 가능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펀딩을 받았어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그런 것도 잘 하죠. 우리나라 삼성도 이런 거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펀딩으로 매년 이 워크숍을 이제 개최를 하는데, 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걸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 모니터링의 방법론, 제가 하는 게 다르고 이면식 교수님 다르고 뭐또 재종길 박사님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토의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기회, 뭐 그런 장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일 날, 29일 날 어쨌든 그 부안에서 줄포 면사무소거든요. 줄포 면사무소. 아마 여기 그 시흥 시청에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준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겨 가지고 오세요. 오후 1시.
예, 1시부터 6시. 공부네. 예. 그래서 서천 가시는 거 거기가 물때가 이제 4시가 간조기 때문에 오셔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교육하고 그러고 나서 그 나가시면 돼요. 나가서 이제 좀 간단하게 모니터링 하는 거 보고 원래 이제 오늘 뭐 시간 있으면 오늘 했으면 좋은데 이제 저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이제 그때 가서 그리고 이제 정부 주도형 시민 모니터링이 있고 시민 자활형이 있는데 요거를 잘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이제 그 그래서 그건들 이제 머릿속에다 가지시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쉬운 갯골이니까 어쨌든 다른 대학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잘 관찰할 수 있는 시민 모니터링 방법론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갯벌에 있는 생물에만 치우치실 필요도 없어요. 이 쉬운 갯골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데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이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골프장을 중지시킬 수는 없거든요. 저거는 허가 나서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후 관리 측면에서 그걸 계속 볼 필요가 있죠. 그거 관리, 그거를 모니터링 하는 거는 시민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물론 뭐, 할 수가 있죠. 큰 사건이 벌어지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봐주고 체크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제 또 이런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면, 갯골에서의 생태 지도를 이제 제작하시는 거예요. 돌아다니시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를 체크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실 때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데를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는 꼭그 방법으로 그냥 나머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본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한뭐세 개나 이런 정도 해가지고 특정 방법으로 계속 일정하게 그 방법은 이제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서 뭐를 적용할 건지 그거는 이제 그이 심화학교에 뭐 새도 지금 할 거고 뭐 식물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하실 거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면 되죠.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관찰해서 그러니까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오더라도 그것만 돼도 그것만 계속 기록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일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한테 그거를 이제 딱 주면서 해석해 봐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그 부안에서 쓸 대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쓰는 그 갯벌에서 저서 생물 그 이제 기록할 때 쓰는 야장이에요. 다 영어로 돼서 하고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한 지점에 가가지고 이걸 다 채우면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쭉 채우면 돼요. 여기서 이제 지질 그 지형 지물들을 관찰해 갖고 여기다 쭉 동그라미 치면 돼요. 여기가 지형이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냐 평평하냐 물이 얼마나 덮고 있는지 20% 간격으로 체크하고 뭐 여기 머드로 돼 있냐 샌드로 돼 있냐 그거에서 체크하고 근데 어렵지 않게 해놨거든요. 쭉 체크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갯벌에 이렇게 해조류들이 혹시 덮고 있냐. 여름에 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이제 그거를 체크하고 뭐몇 퍼센트 정도인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특정 지역에서 계속 그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방향구를 놓고 구멍을 세요. 근데 구멍이 또 우리가 그 임자를 알고 있는 구멍들도 있어요. 몇 개. 대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네다섯 종 정도는 알거든요. 어느 이 주인이 누군지를. 그럼 그 구멍만 세면 그 적어도 예를 들면 7개다 그러면 그 7개가 거기에서 1제곱미터에 몇 마리가 사는지를 쉽게 알수 있죠. 아주. 그거는 제가 방법을 확립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주요 종들. 거기에 뭐 참깨지렁이가 있으면 그 참깨지렁이가 몇 마리가 있는지. 그런 걸 알면 그거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방향구를 1m, 1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되고 1제곱미터, 그럼 세 번째 줄 1제곱미터. 그래서 3제곱미터를 세야 돼요. 한 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이거 다 채우려면 한 시간쯤 걸릴 거예요, 아마. 익숙해 있는 사람들도 한 시간 정도. 2인 1조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부르고 한 사람은 적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구멍 세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를 이 갈고리 있죠. 그걸 또 파요. 이게 파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조개가 나와요. 조개도 나오고, 그다음 갯지렁이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눈으로 겉으로 봐서는 볼수 없었던 그런 동물들이 막 나와요. 어쩔 땐 해삼도 나오고, 불가사리도 나오고 그래요. 거미불가사리도 갯벌 안에서 살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다 기호가 있거든요. 요 기호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적어가지고 거기다 체크를 쭉 하면은 그럼 이제 그게 좋은 자료가 되죠. 그래서 그게 쉬운 갯골은 좀 하여튼 적용이 할 수도 있고 뭐안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강화도나 다른 갯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갯벌이 그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갯벌을 조사하면 전문가들이 조사할 때는 측선을 그 육지에서 이제 갯벌 바다 쪽으로 측선을 하나 쭉 거요. 그거를 100m 아니면 500m 간격으로 정점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흙을 떠갖고 그거를 이제 조사하거든요. 그 안에 생물이 얼마나 사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장점은 자세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그 선밖에 몰라요. 만약에 쭉 나가는 그선 옆에 무슨 금덩어리라도 하나 있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 선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선으로 갈게 아니라 이게 한 정점에 한 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분석을 그렇게 막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하면 다 나와요, 자료가. 실험실에 가서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인 1조로 이제 정점을 1km 간격으로 뭘한 5km 정도를 나갔다 온다. 그러면 5개잖아요, 정점이. 그러면 두 명이 2인 1조로 한번 쭉 나갔다가 들어오면 5개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한 명이 이쪽에서 갔다 오면 또 5개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한 10명 정도가 2인 1조로 해서 5줄만 나갔다 오면 그럼 5km 정도 되는 면적의 갯벌에 1km 간격으로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정점이 있는 거고, 거기서 그럼 칠개라든지 참깨지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포가 나오겠죠. 어디에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그게 몇 마리가 나오고 그런 것까지 나오겠지. 그런 게 지도, 그게 지도잖아요. 지도. 네, 그게 이제 생태 지도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태 지도는 이 정도거든요. 뭐 쉬운 갯골이 있으면 여기에는 새 그려놓고 무슨 새가 나오고, 여기에는 뭐 지렁이 하나 그려놓고 뭐가 나오고, 이 정도지 그 위치에서 뭐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잘 몰라요. 갯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적당히 새 정도 그려놓고 여기 새 정도 나오고 여기는 조개 좀 나올 거고 여기는 뭐 갯지렁이 좀 나올 거고 이렇게 대충 그려놓지, 그 위치에 가면은 뭐가 얼마나 몇 마리 나오는지 그거를 우리가 지도로 그려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대동여 지도를 그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이 대동여 지도를 만들 때 우리나라를 세 번을 돌았다고 했잖아요. 세 번을 돌고 백두산을 7번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 서울 시내를 뭐 30번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지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는 그렇게 발로 가지 않으면 못 보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존의 전문가 조사는 늘그 선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거 이상은 생각을 안 해요. 지금까지 조사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갯벌 조사라는 게.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아주 쉬운 거, 우리나라에 7개가 총몇 마리 사냐, 갯벌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갯벌을 대표하는 종인데. 쉬운 갯골에 7개가 몇 마리 사냐,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전문가 조사 백날 해봐야. 선 하나 찍고 말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렇게 면적으로 해갖고 바둑판 모양으로 쫙 펼쳐서 저렇게 조사하면 일단 그런 자료들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전문가 조사라면은 쉬운 갯골에 뭐 34종의 저서생물이 있다 이런 자료는 나오죠. 그치만 7개가 몇 마리 있느냐 이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민 모니터링을 이용하면, 만약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물론 몇종 있느냐는 안 나와요. 그건 전문가 몫이니까. 근데 7개가 총 3,330만 마리다 뭐 이렇게 있다 이 말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가져올 교육적인 효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흥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 알릴 수 있잖아요, 애들한테. 야, 우리 시흥 갯골에 7개가 3,330만 마리가 산다, 그거 하고, 7개가 산다 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이 자료를 갖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준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는 어떤 이제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들을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든 이제 모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시흥 갯골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민 모니터링 방법론을 그 이제 구축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 그거는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전문가들하고 협력을 하는데 결국 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떤 자료가 있었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느끼시게. 애들이 보기 어떤 게그 좋을까? 왜냐면은 사실 그게 공무원들도 원하는 자료거든요.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건좀 달라요, 전문가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뭘 알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 그냥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면 돼요. 그게 제일인 거죠. 쉬운 갯골에
뭐 현재 현황을 알기 위해서 뭘 우리 알았으면 될지, 뭐 갈대 숲의 면적을 알면 될지, 이런 것들을 군지 구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하여튼 그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생명도시 시흥.